과연? 2열. 아 이거 화면 지직거리는 거 어떡하지? 번개구체 저것도 집어야 되는데. 간수화까지 쓰고 불 보면서 강화하고 이쪽 물음표 이렇게 마무리. 황금우상 할당 삭제됐습니다. 흔마야 아니 어둠 엑스킥 또 넣을까? 아니 아 몰라 넣어봐. 어떻게 되나 보자. 예 밀집 1 증가 힘 및 마이너스 1 강화면 2 1 1 제트킥. 아니 제트킥이 아니지 엑스킥. 트리플 엑스킥. 전기 가전 레이저 포인터 고대. 아 이런. 드로우도 남아 줘야 할 텐데. 엑스킥 또 나왔어? 왜? 취약 받아라. 극한의 엑스킥.
화상 데미지 안 들어오니까 좋다. 엑스킵 죽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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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거 하나도 없네. 네, 뭐 탐색은 공짜니까. 제트킥. 이런 젠장. 야. FTL 같은 게 나와야지. 잠시만요. 했다. 대기 밑값 하는데? 드루 하나라도 좀 드로우 하나만 줄래? 6댐 막으려고 보셔 쓰는 거 별로였나? 숟가락 영체와 갑분 핫각입니까? 수채화? 아 이거 진짜 쓸모없잖아. 제트킥이 몇 개인데 지금 일제 사격 스푼 50%의 확률로 카드가 소멸되는 대신 버려집니다. 커피 시터를 산다고요? 왜요? 왜? 왜 그래? 왜 사? 그걸 일제 사격 치우자. 어디 갔냐? 죽겠는데 근데? 아, 눈이라도 찌를까? 아니야.
으악! 개노답 사병제다. 아싸, 살림. 살림, 살림. 아, 제 실력 봄? 아, 너무 아프다, 근데. 화타 어제 나왔습니다. 또 살림 명의. 또 살림 실력자 아닙니까? 완벽한 실력. 아니, 콘덴서도 살았어. 너무 잘 살리는데? 담배트. 무지개 쓸까? 에, 필요 없잖아, 무지개. 결국 저거 쓰는 거는 암흑 쓰려고 하는 건데, 암흑 쓸수 있는 덱도 아니고. 근데 코스트가 남긴 해. 근데 아, 화면 왜 이러지 자꾸. 아아, 죽는다, 죽는다. 아. 사망각. 다 죽었어. 줄줄이 쓰러진다. 곧 죽을 로봇입니다. 살았다. 꽃샘추위 하나 더 쓸까? 자, 이제 피 9밖에 안 차. 차 세트. 안 자는 게 낫겠다. FTL. 능숙. 숟가락 영체화야말로. 9대나 더 버팀. 반복 필요 없죠. 유동도 필요 없고.
반복이 더 필요 없겠다. 해골 떡상갑. 아, 영채가 다 탄다. 어, 용의 장치 드디어 나왔다. 위지가 나왔어. 쟤한테 용의 장치 처음 써봤어. 개꿀. 진정한 꿀. 되돌리기. 포션이나 먹자. 야구공 참교육. 덱이 모자라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덱이 모자라기 때문이죠. 제트킥 찾아서 쓸 거야. 올포원 떡상을 노렸지만 상점에서도 안 나오는군요. 일해라 숟가락. 흡연도 할 수 있어. 중성자님 없으세요? 강화보다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니, 포션을 왜 안 먹어? FTL. 이거 어차피 영채와 다 쓰면 미래 없는데, 보스만 두들겨 펴시다. 미래 같은 거 없어. 아, 레이저 포인터. 일해라 숟가락 놈아. 나이스. 다 살렸어. 엄청난 의료기술. 또 살렸다.
저거 냉정함 강화하는 게 좋겠네요. 냉정함은 강화해야겠다. 이겼는데 이거? 이겼어. 나왔다. 추잡하게 이겼어. 부적 종이요? 그랬어야 했나? 일단 캠프만 가겠습니다. 저는 쫄 보니까요. 꽃샘 추위랑 엑스킴. 아, 이게 이렇게 잡혀? 말도 안 돼. 쫘르륵 몇 개 안 나오네. 야, 영코스트 다 어디 갔어? 센데? 어, 자상. 걷어내기가 나은가? 엑스킥. 조각 몸 필요 없지 이제. 아, 가시다. 잠깐만, 폭탄기 잡을 필요 없잖아. 네, 물론. 아. 안 돼! 제발! 나이스. 쯧쯧. 별거 아니군. 엑스킵 또 나왔어. 포인터도 써야지. 아싸, 20원. 유물 20원. 체력 300깔수 있나, 근데? 숟가락이 일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데? 쫘르륵. 이 맛이야.
죽을 뻔했네. 쫄리는데? 됐다. 잡았다. 쫄려. 살려주세요. 뭘 강화해야 딜이 제일 많이 오르지? 레이저 포인트인가? 지우는 게 제일 나은가? 흡연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? 올포원 강화하면 딜만 올려요. 이중시전이죠, 뺄까? 지워야 조금 더 안전해질 것 같고. 셔도우 킵해야 돼. 용의 장치는 쓰지 않나요? 아이고, 이상한 데 썼어. 냉정함 하나 있는 거 강화해서 씁시다. 저거 씹지 말고. 캐틀벨 잠깐만. 진작에 나왔어야지. 아, 저거 먼저 부었어야 했나? 센 거 봐. 정전기 방전. 영체가 있으니까 써도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걷어내기 먼저 써서 영체화 쓰고. 아이. 보인다고요. 아, 보인다고요.
예, 베타 한글로 가능합니다. 베타 하시면 돼요. 숟가락님. 제발요. 이거 안 쓰는 게 딜 더 세지. 마지막 영체환데? 마지막 턴이야. 이거 보고. 휴. 개쫄린다. 뭐 돌리지? 돌릴 거 없는데. 세이브 파일 옮기시면 됩니다. 아, 이거 깰 수 있나? 아, 쏠리는데. 아, 쏠려. 잠깐만. 저거 딜. 딜 나오나? 광기 쓰는 게 이득인가? 아, 안 쓰는 게 이득이지. 아, 그러니까 광기로 이득 볼 수 있나 싶어가지고. 홀로그램이라 둘 다 빠졌어. 아, 진짜 꼭 이래야만 돼. 아, 홀로그램 빠지면 안 되는데. 제발 살려줘. 숟가락님.
아, 이거 맞아야 정전기 발동하는데. 이 망할 얼음 카드들. 아, 저거 때려야지. 한 마리 잡았다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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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잡은 거 아니야? 잡은 거 같은데? 영체 하나 남아 있잖아. 아씨. 진정해. 진정해. 저 정도는 다시 뽑아서 쓸수 있어. 홀로그램이 안 빠졌기 때문에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짠. 히히히. 영세가 가져오면 이기는 거잖아요. 내말 맞지? 그걸 믿었음? 엑스킥! 오호! 숟가락이 해냈다. 15승선이다. 오호! 숟가락 살인마. 아싸. MVP 숟가락 수채화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다 했다, 다 했어. 다 했지. 15승선 안 깨도 돼. 아무튼 안 깨도 됨. 아무튼 안 깨도 됨. 이제 저기 가가지고 아직도 승천 15가 아니시라고요. 푸키 푸키 이러면 됨. 아직도 승천 15가 아니시라고요. 푸키 푸키. 15도 깨자고요. 기다려봐요. 이거